자, 우리 매일 테스트 18에 스타피어스왕 미문학 극한 중에 뭐? 수열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해보자. 자, 우리 1번 문제 보자. 자, 수열 AN이 자, 일반항이 요와 같이 주어졌죠? 맞니? 그래서 A3와 A4의 값을 구하라. 맞아? 그럼 자, 이건 A3, A4 하면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N에다가 먼저 3을 넣어봐. 그럼 A3는 자, 3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의 3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나온 값 8이죠. 그 다음 N에다가 4를 넣어봐. 4를 넣으면 A4는 마이너스 1의 4제곱 플러스 4, 4, 16. 그럼 이것은 17이죠. 자, 그럼 우리 나왔지. 요두개 합. A3 플러스 A4는 뭐야? 8 더하기 15는 25. 그래서 몇 번이 답인가 알수 있다. 4번이 답인 걸알수 있다. 자, 2번 보자. 수열의 우리 목적은 항상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 구하는 건데 규칙이 다한것 같이 있다. 자, 여기 규칙 봐봐. 아, 첫째 항은 1이고, 아, 여기다 몇 배? 아, 3배에서 7로 나눈 나머지를 AN 플러스 1을 한다. 자, 그럼 우리 A2016을 구하려면 이거 우리가 규칙을 요것만 가지고 구할 수 없으니까 수를 나열해놔서 규칙을 찾는다. 규칙에는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주기성이 있다는 걸좀 알아두자. 자, 그럼 A1은 1이죠. 자, 그 다음에 3, A2를 몇이야? 3이지. 아, 참. 3A1은 3이지. 자, 그래서 여기 A2는 자, 3을 갖다가 7로 나눈 나머지는 3이지. 자, 그 다음, 3A2, 9죠? 자,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야? 2가 나오는 거 우리 알수 있나? 자, 그럼 봐봐. 그 다음, 3A3, 6이죠? 자,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대로, 아니, 7로 나눈 나머지 그대로 6이죠?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자. 3A4, 4, 6에 24. 그러면 A5는 얘를 갖다가 우리 7로 4, 6에 7로 나누면 3, 7에 20이라니까 요거 몇 나와? 아, 3, 아, 6, 3, 18이다. 선생님 잘못 썼네. 여기 18인데, 이거 미안, 미안. 요거 18이죠. 요거 18. 18. 18. 7, 23은 아, 4지. 4가 남죠. 7, 23은 4. 그 다음에 3A5, 3, 4, 12. 그럼 A6는, 잘 봐봐. 7로 나누면 5가 나오겠지. 그러면 3A6는 15죠. 그럼 A7은 7로 나누면 1이야. 자, 그럼 잘 봐봐. 1. 주기가 몇을 통해서 오니? 자, 그 다음, 3, 2, 6, 즉, 나열해 보자. 1, 그 다음, 3, 그 다음, 2, 6, 4, 5, 1. 자, 1을 주기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주기성이, 주기가 몇이란 걸? 6이란 걸알수 있어 없어? 그럼 우리 한번 보자. 2000, 16을, 자, 6을 나눠보자. 6, 3, 18. 여기가 뭐 나와? 21. 6, 3, 18. 36. 66에 36이잖아. 나누어 떨어지잖아. 6으로 나눴을 때 6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6으로, 요건 6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할수 있어? 우리 6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A. 2016은 A6과 같으니까 몇이야? 5. 그래서 몇 번이 답인 걸알수 있다? 4번이 답인 걸알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할 때 항상 규칙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수를 구해서 나열해서 주기성 따지는 것을 꼭좀 명심해 두는 게 좋겠다. 자, 우리 3번 문제 보자. 아, 다섯 개 숫자 X6Y12가 등차수예요. 여기다 빨간 줄고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뭐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여기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앞에 an하고 an 플러스 2, 요거 더한 거하고 같다는 거 우리 알수 있니 없니? 요거 좀 우리 좀잘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지. 그럼 자, 여기서 우리 요거 한번 봐. 이놈하고 이놈을 보면 되겠지.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 y는 2분의 몇 더해? 6하고 12를 더하니까 18, 9죠? 그럼 얘가 9라는 것은 봐봐요. 차가 몇이야? 아, 우리 여기서 공차가 몇이라는 걸 알았어. 아, 공차가 우리 3이라는 걸 알았다. 자, 맞니? 3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자, 여기보다 3 적으면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서 x는 3인 걸알수 있죠. 여기보다 3이 더 적으려면 3, 9. 여기보다 3이 더 크면 z는? 그렇지. 15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3 더하기, 그 다음 9 더하기 15. 그럼 여기 10이니까 27인 걸 우리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정의만 잘 알면 족값을 구할 수 있어서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인 걸알수 있다. 4번 문제 보자. 아, 사망이 A3가 94고, A12, 시팡이 73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우리 이렇게 쓸수 있지. A3은 A1 플러스 3 마이너스 1D. 그럼 A1 플러스 2D가 94죠? 여기 앞에 94니까. 그럼 요것은 잘 보자. 몇? A1 플러스 10 마이너스,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 A1 플러스 9D가 여러분 말했듯이 73이야. 그럼 여기 봐봐. 이놈을 뭐 해주면 돼? 빼보자. 그럼 A1이 사라지면 마이너스 7D 맞니? 빼면 몇 나와? 마이너스 21. 고로 공차 D는 3이다. 여기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선생님 잘못 썼다. 위에서 빼면 21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몇 번이다? 2번. 우리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5번 보자. 아, 수열이 나열돼 있네. 여기 잘 보면 요 차가 몇이니? 3. 3. 3. 아, 이거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 몇 항까지야? 80이란 거죠.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n, EA, 첫째 항은 A와라 쓰고 n-1D죠. 자, 우리 공차가 여기서 D가 3이라는 걸 알았고, 얘가 첫째 항 A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S81은 n이 81이죠. 2분의 81. 두 배, 8이죠. 81에서 빼면 80, 공차가 3이지. 그럼 여기 봐봐. 요거 2로 나눌 수 있네. 2. 2 나눔은 81 곱하기 여기는 4 되고, 여기는 40이 된 거지. 120. 3, 4, 120이니까. 그럼 81 곱하기 124다. 그럼 124 곱하기 81을 해주면 되잖아, 곱하기. 그럼 4, 2, 1 맞니? 4, 8에 32, 3이 올라가고, 8이 16, 19, 10이 올라가고, 8, 9, 4, 4, 0, 10, 만 44랑 갈수 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인 걸 우리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는 거. 우리 항상 등차 수열의 규칙을 찾아서 합공식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다.